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강의 첫 시간인데 서론 시간입니다. 서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젠가 제 친구가 이제 메일을 보내왔는데 그 친구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친구예요. 그 박경리 씨가 쓴 토지라는 소설의 서문을 인용해서 메일에다가 한 문장으로 담았더라고요. 소멸되어지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길이 보이질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점점점 세월이 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인생이란 살면 살수록 정말 더 모르는 영역이 많아진다는 그런 심정과 의미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문에 담긴 그 한마디가 그 전체 이야기를 사실 압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도 보면 1장 1절 한절 하다가 거의 끝이 날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보다 어떤 의미에선 더 위대한 서문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한 절만 외우며 읽어도 가슴이 막 쿨렁쿨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습니다. 근데 많은 독자들이 오해를 하는 게 누가나 마가나 성경을 쓴 까닭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히 글을 기록했던 개인적 사연이 마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본론으로 이제 진입하기에 앞서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된 마가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보다 보면 거의 설교 시간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우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하고 친척 관계고 상당히 부유층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집 겁니다. 그 다락방에 인원이 무려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까? 120명. 그러면 작은 저택이었을까요? 상당한 저택이었을까요? 상당한 크기의 저택이었습니다. 그런 크기의 다락방을 보유할 정도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고생 안 했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수행원으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우리 그 첫 장면을 사도행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사도행전 강의에서 제가 그냥 생략하고 지나간 부분이긴 한데 보죠. 5절을 보십시다. 5절. 13장. 예, 제가 장을 얘기 안 했나요? 예.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으되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이 두 선교사에 말하자면 수행원으로 아마 쫓아 나섰던 것 같아요. 생질이니까 바나바의 영향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13장 13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중도 하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라는 말은 이 지역을 가려면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엄청나게 험한 노정이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기를 요한이라 하는 마가가 넘을 자신이 없었던 걸까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도대체 여기서 왜 마가는 중도 하차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던 까닭에 고생을 안 해서 그렇다. 고생을 안 해서. 두 번째, 아마 풍토병이 걸려서 돌아갔을 것이다. 세 번째, 갈등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바울의 일하는 그런 일중심적 행태에 환멸을 느끼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그 압도적인 그 퍼센티지가 향수병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딱히 이거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사실상 몰라요. 어쨌든 이 줄령을 앞에 두고 마가는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5장 3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3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재밌죠? 이 마가 때문에 사실상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큰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성경에도 기록된 싸움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어요. 물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쯤에서 용서하고 그 마가 다시 데려갑시다. 또 우리가 행로에도 필요한 인물이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대노를 해요. 안 됩니다. 근데 사실상 누가 선배예요? 바나바가 대선배죠. 바나바 아니었다면 오늘날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바울은 일중심적 사고로 초창기 일을 했어요. 우리와 같이 밤빌리아에서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다시 동행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대선배의 요청에. 바나바도 여기에서 이상하게 양보하지 않아요. 줬어. 그럼 우리가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함께 선교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덕도 안 되고 성도들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 갈라섭시다. 헤어져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로 자기가 요청했던 생질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이때부터 바울은 다른 사람과 커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의 역사가 또 갈라져요. 그랬던 마가를 바울이 먼 훗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부탁을 하나 해요. 자, 4장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을 좀 열어봅니다. 11절 9절부터 읽는 것이 좀 자연스럽겠네요. 제가 쭉 읽고 11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세월이 한참 지나 이제 바울도 늙고 병들어 감옥에 가두어져 있어요. 이 자기 앞에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는 이 마지막 그림자를 직감하고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아시는 대로 의사죠. 그래서 병치레에 늘 일상을 매달고 있던 이 바울 곁에 누가는 같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고난을 겪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편지에다가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근데 그냥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내게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유익한 사람이다. 아,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나? 그랬을까요? 단순한 인간적인 용서 화해를 여기서 말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게 유익하니라라는 말은 사실상 마가의 무엇을 전제한 겁니까? 변화를 전제한 겁니다. 마가가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옛날 바나바 바울이 이 사람 때문에 다투었던 그때 그 마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그를 다시 내게로 데려와라. 그렇게 반대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달라짐과 성숙을 전제로 하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마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그 선교 여행을 동행하다가 중도 하차하고 돌아가 버린 이 부잣집 아들, 철부지 마가는 이렇게 먼 훗날 바울에게 유익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고 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인물로 달라져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바나바가 그를 만들었나? 바나바는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럼 뭘까요?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그 부분을 슬쩍 묻어놓고 있는가를 좀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어차피 서론 시간이니까 좀 둘러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넘깁니다. 뒤로 더 넘기세요. 5장 12절. 1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뜻이에요. 그 당시 로마를 또 다른 말로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아들. 그러면 적어도 마가는 누구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는 결과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에는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동행했다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결국 누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고치고 성숙시키고 만든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참 재미있는 인연이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제 그림이 아구가 맞아져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실패에 관한 나한테 물어봐. 아시겠어요? 넘어짐이 무언지를 뼈저리게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겪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가 길을 가다가 돌아와 자포자기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그 마가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자기 모습 못지않은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 수화에 들이죠. 넘어진 사람만이 아는 아픔이죠.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실패의 자국이죠. 그는 세 번씩 주님을 부인했던 가슴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의 눈에 비친 마가는 자기보다는 나은 인물이에요. 그를 아들로 맞습니다. 마가야, 너 내 밑에 와라. 너 실패했다고 어깨 늘어뜨리지 마. 기죽을 거 없어. 너희 형님은 어땠는 줄 아니? 하면서 그 마가를 고쳐냅니다. 그래서 마가는 사실상 베드로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오늘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베드로의 관습적인 언어 스타일이에요. 베드로가 가장 유명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같은 문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필체입니다. 우린 여기서 복음이 갖는 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한때는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삐딱선을 탔던 마가지만은 지독한 실패를 누구보다도 평생의 가슴에 자국을 가지고 극복해냈던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가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위대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위대한 서신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마가가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가는 이 서신을 왜 쓰게 되었는가? 이 책을 쓸 때는 적어도 그 책을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때는 바야흐로 AD 64년. AD 64년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역사에 조금 관심을 가진 분들이면 금방 AD 64년이라는 이 숫자를 기억해낼 겁니다. 로마의 대화재입니다. 네로가 방화범이라는 소문이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전체 10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3구역이 완전히 소멸되었어요. 화재로. 그러면 그게 보통 화재가 아니죠. 우리 서울 시내를 말하면 3개 구가 불바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 정신착락증에 시달리던 네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전해 내려오는 얘기예요.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로마 시내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정권 잡은자들이 위기를 느끼죠. 이러다가 때아닌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반드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예수쟁이들에게 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라. 그래서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검거의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넣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짐승의 밥을 만들어버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고문과 형벌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다 나오잖아요. 톱으로 켬을 당하며 실제로 그런 끔찍한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폭풍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다 죽는구나.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 아들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존 팀머라는 분이 마가복음에 관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첫 번째 제목이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의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살금살금 소문 하나가 로마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소책자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책 읽어봤어? 아니 무슨 책? 마가복음. 할렐루야. 그때 그 절망에 놓였던 환란의 폭풍우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주었던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소책자로서 가장 최초로 쓰여진 책인데 이 기록 연대가 정확히 AD 65년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책은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던지고 유일한 길을 제시했던 마지막 그들이 붙잡고 일어섰던 그리고 일어설 수 있었던 소망의 책이었어요. 이 책은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의 손에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 고난 속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믿습니까? 이제 이 복음이
16장에 걸친 짧은 서신이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를 사실은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첫머리의 인간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세상에 등장해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례요한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갔는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5절을 볼까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이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칭찬이 극찬으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첫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세 가지로 특징할 수가 있는데 첫째, 자기 소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가장 행복자가 뭐냐면 자기 소명이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금은보화를 두르고 살아도 소명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육적인 삶입니다. 하루하루 생물학적인 생명을 연명해가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이것이 선명한 사람은 소명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부름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 속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인코자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인가? 이 소명에 정말 눈떴는가? 그런 의미에서 소명은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면 전부 소명자여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 소명자를 전도서에서는 뭐라 그랬죠?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의 청년이란 정의는 생물학적인 나이 기준을 가지고 청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청년이라는 히브리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 국가에서 주로 어떤 연령대를 차출합니까? 젊은이들을 차출해요. 그래서 징병을 하죠. 이 개념에서 청년이란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국가의 목적을 따라 부름을 받은 존재란 뜻입니다. 그게 청년이에요. 그렇다면 나이가 젊어도 그 부름이 선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다면 청년 아니죠. 나이가 들었어도 그 부름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평생 청년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서 청년의 개념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생물학적인 나이 기준으로 청년, 늙은이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부름이 있는가? 그 소명이 확실한가?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청년으로 살았어요.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또 우리 젊은이들은 땅끝까지 부르시는 주님의 그 선교적 소명 앞에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청년으로 매일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하라 1994. 아멘.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는 두 번째로 단순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삶. 성경을 좀 볼까요? 뭘 입었죠?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약대 털옷이라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비싼 무슨 밍크 코트 걸치고 다녔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말이 아니에요. 약대 털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구입할 수 있는 옷 종류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그만큼 소박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허리엔 뭘 두르고 다녔죠? 허리띠. 요즘 우리나라 남자들이 대개
한국 남자들은 복장이 비슷해요. 거의 양복. 뭐 양복이 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당시는 이 사람이 럭셔리한 사람이냐 좀 못 사는 사람이냐의 구분을 허리띠에 장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장식. 남자들은 손목시계 또 구두 뭐 이런 걸로 좀 차별을 두나요? 뭐 전 잘 모르겠어요. 늘 검정 구두만 신고 다니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밤색 뾰족 구두가 유행이더군요. 우리 이익주 목사님이 늘 신고 다니는 구두인데 그 나이에 그 구두를 신는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시도를 지금 해볼까 그래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제가 또 눈치 빨라요. 안 할게요. 절대 안 할게요. 무너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여기 허리띠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준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신체 액세서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그냥 평범한 가죽끈을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죽끈을 메고 다녔습니다. 세 번째로 뭘 먹었죠? 메뚜기. 메뚜기는 먹어요. 메뚜기는 사실상 고단백질 곤충입니다. 메뚜기 먹어보셨나요? 저는 메뚜기를 어린 시절에 좀 먹었어요. 대구 살 때인데 아버님이 몇 번, 뭐 자주는 아니고 아주 어릴 때니까 노는 날 가끔 저를 데리고 그 들판에 푸대자루 같은 걸 들고 메뚜기를 그렇게 잡으러 다녔어요. 저를 데리고. 그래서 그 단편적인 광경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루 한가득 메뚜기 잡아와가지고 그걸 후라이팬에다가 막 볶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안 커요. 크질 않았어요. 메뚜기 먹지 마세요. 키 안 큽니다. 아마 우리 아버님은 이게 단백질이니까 아들이 좀 키가 훌쩍 크기를 기대하고 먹였겠죠. 저희 아버님이 키가 병적 기록부에 보면 1m75예요. 옛날 어린이들 상당히 키가 크죠. 저보다 거의 10cm.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메뚜기는 당시 누가 먹는 음식인지 아십니까?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다시요.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밀가루 배급 같은 개념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먹고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석청, 꿀을 얘기합니다. 바위에 생성되는 꿀을 얘기합니다. 웬 꿀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식사 습관을 알면 이 부분도 별로 오해할 게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음식을 먹기 전에 디저트라는 걸 먹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나서 후저트를 먹습니다. 그게 항상 꿀인데 이 석청은 가장 가난한 이들이 먹는 뒤풀이 음식이에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이죠. 보면 제가 어느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가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없어요. 그 흔한 소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장로님 집이 어떻게 이렇게 휑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키가 나지극한 분인데 아주 만만디에요. 행동도.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갈 데가 가까운데 자꾸 사놔서 뭐합니까? 줄여야지. 이 집도 줄일 겁니다. 있는 살림도 다 정리해야죠. 그래서 갈 때는 탁 털고 가야 된대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 우리는 이상하게 거꾸로 산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꾸 뭐가 늘어나요. 뭐가 쌓아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의 원리를 쫓자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갈 때는 탁탁 털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겨. 단순한 삶. 그래서 우리 3.1교회가 한번 이 스마트폰 금식데이 같은 걸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 정도는 꺼놓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이거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오늘 청소년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한 이 사회적 메커니즘 속에서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젠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 구조 속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복잡한 궁궐이 화려한 도심을 떠나 빈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영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5절을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다니시다가 요 3.1교회 시관 옆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깃발을 꽂고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B관 쪽으로 오시겠어요? 시관 쪽으로 가시겠어요? 시관 쪽으로 가죠. 아니 오리지널이 오셨는데 그분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쪽에 왜 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풍경이 맞닥뜨려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세요. 5절을 잘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자면 뜨는 입장이에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스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 코리덴붐 여사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고통을 겪었던 여인 중에 하나죠. 전쟁이 끝나고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여기저기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 여인이 가는 곳마다 환호와 박수와 열광과 눈물과 회개와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어느 목사님이 코리덴붐 여사에게, 여사님 좀 웃으세요. 이 백성들의 환호에 즐겁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 여사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나귀가 주인 흉내내면 안 되죠. 나귀가 주인 흉내내면 안 되죠. 제가 짧지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쓰던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상은 제 전임인 원로 목사님이 쓰던 강대상입니다. 아주 소박한 작은 강대상이에요. 근데 그 강대상에 청중을 향해 이렇게 서면 이 앞줄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아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나귀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은 세상의 박수와 세상의 갈채가 자기를 향해 쏟아지지만 그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을 쓰셨을까? 누가복음 3장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할렐루야. 자, 이게 뭘까요? 왜 요한을 설명하는데 황제가 등장을 하고 분봉왕이 등장을 하고 종교 대제사장들이 등장을 했을까요? 거기에 소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화려한 궁궐에, 도시화되어 있는 종교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빈들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약대 털옷을 입고 최소한의 검소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겁니다. 궁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도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도시가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빈들에 서 있던 세례 요한에게. 우리 3.1교회는 매일매일 빈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매일매일 빈들이 되어가야 돼요. 세상은 간곳 없고 주와 나만 보이는 빈들의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본론에 진입을 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일 밤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종일토록 이곳에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여 한 주간도 그분 앞장세워 승리키로 작정하여 돌아가는 모든 3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